아, 여기에 더 클래스라고 안 써져 있죠, 브랜드? 코스메디슨이라고. 네. 그 회사의 브랜드 중 하나가 더 클래스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더 클래스가 메인 브랜드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어디 가도 되나 모르겠네. 네. 네. 들어가도 됩니까? 예, 예. 또. 아, 들어가도 돼. 네. 아, 업무 보고 싶은데 잠깐 들어가도 네. 되죠? 네네네. 네. 어, 좀 네. 어떤 거. 아, 지금 결제가 한 2주치가 밀려가지고. 2주요? 네네네. 짜증 엄청 내겠습니다, 실무진들. 아, 엄청 짜증내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영상 나와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막 숫자들이 많이 써있는데요? 숫자를 네. 안 보시고 그냥 사인하시는 거 아니시죠, 대표님? 아,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폴더로, 공유 폴더로 평소에도 제가 확인을 해요. 네네. 아. 또 확인을 한 거를 이제 문서화하는 것 뿐이라서. 네네. 이 PC창 한번 보면은 뭔 카톡창이랑 이렇게 메신저들이 엄청 많은지. 이거 좀 회사의 업무에서 되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CS 업무라든지 저희가 네네. 이제 카카오 워크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좀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클레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여기 회의에서 고객 해결을 해주는. 예. 아, 진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네. 이 화면들이 회사 굴러가는 게 전부 다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CS방, 발주방, 뭐 결제, 입고, 지금 물류, 뭐 제조방 따로 다 있거든요. 계속 관심과 사랑을 줘야지. 맞습니다. 발전을 하고 하는 거라서. 아, 이게 근데 카카오톡이 아니네요. 네, 카카오 워크라고 예, 예. 회사를 위해서 네네. 협업툴로 만든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사내 카카오톡. 아, 이거 연락 막 주고받고 하는 것만 해도 아침에 진짜 일이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주일에 지금 네. 저번 주에 나간 돈이 한 9,700만 원. 와, 좀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억씩 나가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네요. 일단 회전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고여 있으면 썩듯이 돈도 고여 있거나 이러면은 썩더라고요. 맞습니다. 회전이 잘 돼야 돼요. 확실히 1억을 쓸 줄 아는 사람이 1억을 쓰는 거지 이따 해서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쓰고 돌아와야지 또 회전이 되고 또 그 1억 갖다 같이 팀원들이랑 먹고 사니까. 대표님만 이거는 보여드리는 건데 예. 광고비가 일주일에 아, 그러니까 더 클래스 것만 나오지. SNS를 이러니까. 아니, 궁금. 어, 진짜 궁금하다. 이거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말씀. 어, 일주일에 거의 뭐 저기 어느 정도가 사실 뭐 중형 중대형 세단 한 대 세. 네, 외제차로 외제차 네, 중형 외제차, 세단 네. 하나 나올 정도? 뭐 한 2000cc 이상으로요. 외제차로 그렇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근데 요즘에 사실 이게 이것도 이렇게 쓰는데 잘못은 100만 원을 해도 그렇죠. 만 원 파는 사람 있고 100만 원을 해도 150만 원을 파는 사람 있고 이 정도를 쓴다는 거는 뭔가 이만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효타를 그만큼 때리니까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것도 능력입니다. 하루에 진짜 만 원부터 2만 원, 3만 원, 10만 원, 와. 20만 원 어? 성과가 안 나오네? 10만 원 다시 줄여보자. 그럼 왜 안 나오지? 라는 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이번에 20만 원 다시 태워보자. 어? 효과가 잘 나오네? 40만 원 가자. 좀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꾸준하게 이제 안 되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시도해보고 디자인팀하고 컨텐츠 마케팅팀이 저랑 되게 밀접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팀장들의 사수로 있어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 될 때,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끔 어떻게 만들어 보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될 때는 절대 퇴근, 뭐 정시 퇴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만큼 또 이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열정을 가지고 한 친구들한테는 보상을 해주는 편이고요. 야, 그건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혹시 그러면 여기서 조심스럽게 작년 매출 경기에서 가능하실까요? 작년 매출을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게 100억이었는데 아, 작년 매출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달성을 못했어요. 작년에 85억으로 마무리를 했고. 85억이요? 네, 예. 이게 더 클래스만 85억이죠? 네네네. 와. 그래서 올해는 200억을 잡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저희 회사에도 좀 팀장들 성과론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마 충분히 지금 열정과 의지로는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와, 매출 공개도 그냥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 200억 200억 되면 한 번 더 놀러 오죠 우리. 아. 아, 대표님 지금 회의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모여 계신데 대표님은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데 하죠. 와,
조용히 좀. 오늘 회의 주제는 어떤 회의 주제로 봅시다. 새로운 브랜드 아마 런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 아, 더클래스 말고 새로운 브랜드. 네네네. 기밀이겠네요. 또 마케팅 팀에는 내가 일단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마 민요 아침마다 말고 아침마다 예전에 이제 아침마다 주에 한 번은 뭐 내가 있든 없든 손팀장 주관이든 은지 주관이든 컨텐츠는 컨텐츠 뭐 교육비가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 신경 쓰지 말고 좀 보고 괜찮은 강의들이 있으면 뭐 주에 1회 정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손팀장이 먼저 한번 서칭을 해봐야 돼. 어떤 자료들이 우리 팀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내한테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네. 말해주고 이제는 또 어디 가십니까? 아 일단 또 간단하게 또 이야기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아 회의네요?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방금 아까는 마케팅 팀 만나고 지금은 네. 또 어떤 팀 아 저희 만납니까? 이사들하고 이야기를 좀 아, 제가 착석해도 아, 네. 되겠습니다. 어, 이쪽에 앉으시죠. 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트용 때문에 마트에도 더클래스 지금 입점해서 잘 네네네 네,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오, 신기하다. 이거 왜 우리 저희 시장에 안내해주세요. 되게 예쁜데. 아니 이거 선물 받은 느낌이네. 이게 진짜 그 장난감 감성 있잖아요. 아, 이게, 박스를 딱 들고 집에 갈 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느낌 있네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내 거 같네. 표백제도 지금 파셔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2,000개가 넘게 나갔었고 2,600개가 이제 재고가 많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일 작업했던 게 있어가지고 2,600개는 내일 출고해서 이제 금요일에 입고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재만 해도 창고가 어마어마하겠네. 최대한 비우고 있는데 이거는 비대비 확실하게 해요. 비대비. 와 자리가 너무 없어서 큰일이네. 창고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니 창고가 지금 저희 350평 정도 있는데 1000평 정도가 돼야지. 아 그렇구나. 네. 와 근데 신기한 게 그 아마 보시는 입장에서도 아마 대원이 형이 아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세차용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저희가 세차용품 외에도 생활용품 자체를 이제 다 범위를 작년부터 많이 넓혔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하는 락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수구 클리너라든지 예. 뭐 발포 세정제 그리고 뭐 후드 클리너 주방에서 닦는 기름때 클리너 뭐 그런 것들 저희가 뭐 이거를 따로 이제 오픈은 안 했던 이유가 네네. 다른 그 브랜드사에서도 네네. 오픈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 우리는 너희 제품은 좋은데 너희가 만들어주는 거 소비자들이 알면 더 좋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아는 거랑 너희가 오픈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맞아요. 최대한 근데 또 그게 또 상도에 맞고 하니까 절대 오픈은 안 하죠.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다른 생활용품, 생활화학용품으로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브랜드가 있어서 와... 별일을 다 하시는 거 일단 저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상식 지식으로는 세차 시장에 비하면 이제 생활화학용품 좀 그쪽이 이 시장에 비해 한 500배 정도 크다고 알고 있어요. 엄청 규모가 크대요. 케미컬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브랜드고 유일하게 응원하는 브랜드라 지금처럼 뭐 네. 저희가 뭐 단 한 번도 뭘 해서 포기한 적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항상 부딪혀서 그때는 이제 또 저희 해병대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아 될 때까지 좀 네 맞습니다. 될 때까지 하다가 야 이건 안 돼 하면은 그때 아, 그때 며칠 됐어? 얘네는 일주일 됐고요. 뭐가? 어, 여기, 아, 일자가 아니라. 유리 막, 막형성되고. 이거 유리, 이거는 유리 발수제예요. 발수제예요? 발수제인데 경화가 되냐, 안 되냐. 아, 요런, 요런 결정체로 나중에는 바뀌어요. 유리막이면 좀 더 이제 나올 텐데. 오늘은 그러면은 네. 일단 유리 발수제. 일단 유리, 테스트... 아, 유리 발수제 제가 뭐 좀 오늘 연구를 하러 온 건 아니고. 네네. 자신있게 유리발수제 이제 끝났습니다 출시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물 한번 뿌려보라고 그러세요? 네. 그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아. 고압수는 좀 그렇고 일단 한번 부어서 네, 시팅 정도만 한번 보시죠. 네. 수급감은 제어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원래 네.
유분기는 안 났나? 뭔가 유분기가 막 보이는데. 별 감량이 되나? 낮아. 낮아서. 몇 프로? 70, 14. 13, 7, 10, 13. 근데 수비감은 다 비슷하네. 네. 이게. 함량에 따라서 경화 시간이 신기하네요. 근데 함량이 작으면 경화가 더 빨리 돼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미니멈을 우리 슬립감 먼저 보실래요? 아 예, 어, 정말.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함량 이야기랑 슬립감 이야기네요. 비딩 퍼포먼스가 아니라. 비딩은 뭐 어차피 보시다시피 뭐 슈팅은 그래도 지금 경화가 2시간 됐다 치는데도 잘 나오잖아요. 예. 슬립감 좀 어떠세요? 슬립감 차이는 없다는데 이쪽에 한번 얘가 봐주세요.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슬립감은? 네. 슬립감은 이제 와이퍼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요. 뽀드득뽀드득 소리, 유니발스, 네. 아, 그것 때문에. 슬립감이 웬만한 좀 무락스 좋은 거 바른 그런 슬립감이 나죠. 예, 예. 아. 그 유리발수지에 가장 필요한 본질들. 아. 작업성. 그리고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단발성이라도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 내화성 순으로 아.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그럼 보통 이 정도 하나 만들면 테스트를 몇 번이나 고치세요? 병으로 따지자면은 예. 저희가 보통 한 제품 하는데 우리 소분 공병 있잖아요. 유리막 병이라는 이런 걸 한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이러고서 어제 우리가 촬영했던 저 안에 가서 또 이제 물 뿌리고 열경화 나중에, 테스트하고 그렇죠. 그다음 미트지 들어가고 화학 내화학성 테스트하고 네네. 그럴만도 하겠는데 말이 500에서 선동이지. 야, 자, 엄청나게 자, 많아요. 네, 또 다시 넘어가시죠. 네, 네. 와, 파이팅입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거는 오늘 나가는 거죠? 들어온 게 아니야? 지금 팔레트 패킹이 된 거는 이제 오늘 출고될 것들이고 와. 이제 이것들은 어제 공장에서 생산돼서 갓 나온 제품. 아! 어제 봤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진짜. 뭐 정리하고 있어요? 고기. 아, 정리 지금 이제 공간이 예. 안 좋다 보니까 정리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쓰고 아. 식사는? 아까 그 이사님도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정리하고 아침에 보고하는 것 중에 살짝 들은 게 자리 없다. 예, 자리 없다. 빼내고 있다. 에. 최대한 하는데 안 나온다. 여기 말고도 다른 공장이 또 있잖아요. 물류 저쪽에 또 창고가 또 있죠. 이게 지금 1층이 지금 3층까지 쓰고 있는데 예. 부족해요. 아, 3PL 창고도 따로 하시는데도 3PL도 따로 있죠. 와, 근데도 부족한. 와, 여기도 있네요. 와. 에. 방치를 좀 오래돼서 지저분합니다. 네, 아, 근데 이 공장 아. 여기는 이제 뭐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들. 예, 와, 야, 뭐 박스도 있고. 그래서 뭐 박스, 와. 병, 트리거, 버킷. 와, 그리고 원료도 지금 공장에 렉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놔도 좀 예. 자리가 없어요. 하. 그래서 원료들 좀 많이 안 쓰는 것들 좀 많이 갖다 놓고. 전에는 여기 쿠팡 그 처음에 초창기 때 딱 쿠팡 하실 때 네네 여기서 작업했어요. 네, 그래서 뭐 파레트도 쿠팡 규격이 있고 박스도 규격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원래 여기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맞춰주시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생산 공장이 생기고서 다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고 창고 이제 1, 2, 3층짜리 저 왕되면서 절로 이제 나갔죠. 아, 와. 이게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딱 시작한 게 아니라 해가면서 그 환경에 맞게끔 이제 계속 이제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동선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죠. 맞아요. 진짜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잘 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이만한 공장 잡기는 네. 네, 리스크가 크니까 네. 이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진짜 제조 공장을 한번 또 가보시죠. 거기서 또 갈 때가 있어요? 네. 아마 공장이 마지막이겠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쉬어. 괜찮아, 괜찮아. 점심시간에 쉬어. 그래, 제조공장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왜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대표님의 이 행태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하는가 봐요. 쉬지도 못하시고 갑자기 일하고 아, 계시는데. 쏘아, 가만히 있어. 업무 시간에 좀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네. 근데 보통 그 제조공장에서 이게 만들어진 지 지금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네. 몇 개월밖에 안 됐죠, 사실. 가동을 한 지는 딱 12월쯤에. 네. 그 정도? 네. 딱 완전 새 공장이에요. 근데 어떤 업무 보시는지 또 가볼게요, 같이. 네. 그냥 공장에는 오면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냥 잘 돌아가나 세팅은 잘 되고 있나? 예. 문제는 없나? 이런 것만 듣고 네. 이게 또 저는 제 할 일하고 가고 아. 물론 전체적인 운용은 하되 예. 실무적인 것들은 다 잘하니까 아, 그쵸. 여기 실무자가 아마 차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점심시간이라. 아, 지금이 점심시간이라 네. 직원분들이 좀 다 나가 계세요. 여기 전부 다 원료예요.
근데 원료는 대표님이 직접 고르세요? 아니면 아, 그 박사님께서 고르실까요? 어차피 기초 베이스는 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예. 뭐 유리막이나 이런 것들 아. 그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저는 그냥 섞어보고 뭐 발수가 잘 나오는 원료입니다 섞어보고 발라보고 발수는 잘 나오는데 얼룩이 된다? 그럼 연구원한테 발수를 하고 가면 이건 최고다 네네. 잔사나 이런 거 좀 잡자 아 공정이 딱 그래요 탱크도 한번 구경해보셨죠? 예 해봤는데 네. 대표님께서 뭐 하시... 예. 아 지금 뭐 만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하시죠 조심하시고요 발 조심하세요 오 조심하세요 가까이서 맡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원래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와 냄새가 완전 달라요 진짜요 아세톤 같아 와 근데 이거를 어떤 제품일 것 같아요? 블렛입니다 타이거 아 향료 넣기 전 맞아요 우리가 옛날 거 블렛 써오면 휘발유 냄새 나잖아요 그거 원액 냄새가 지금 나도 네. 공정이 아직 다 안 된 이제 원액을 만들어 놓고 향료하고 기타 좀 첨가제를 넣어서 희석을 해서 농도를 좀 낮춰야 돼요 이거 아~ 완전 원액이고 예 한번 봐봐 제 완전 우유 같아 우유 이게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밑에 엄청 초미세한 물의 입자랑 기름의 입자랑 완전 분쇄를 해서 섞어주는 네. 믹서기가 달려 있어요. 아~ 지금 호루라기 소리처럼 나죠? 네네네. 이게 이제 그 믹서기. 아~ 아~ 카메라 일단 조심해라. 안 찍어도 되니까. 이거 너 미끄러? 네. 이거는 어차피 저번에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물을 정제해가지고. 정제해서 예. 이제 아 근데 진짜 궁금했었어요 이게 제가 원래 네. 그 옛날에 세차장을 또 만들고 하다 보면 패스처리기까지 제가 설치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근데 거의 그거보다 더 좋아요 아, 진짜 똥물로나도 깨끗한 물로 나갈 정도 수준이죠 네. 이 시설이 지금 그 정도예요 세차장 물이 어떤 맞습니다. 상수도에서 보면은 그런데 얼룩이 많이 남잖아요 석회물 네, 네. 있고 그런 거를 완전 정화를 해서 초순수한 와. 물로 만들기 때문에 네. 제 체감으로는 더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 들으면 더클래스 작업 좀 좋네요 이런 말들이 네. 아마 이런 사소한 하나 하나에서부터 맞춰져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아 옛날에 하이브리드 코트 때문에 조금 막 그때는 잔사 남는다 이런 얘기 그때는 네. 있었어요. 근데 블랙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점점 더 없어졌어요. 네. 쉽다 안 어렵다 뭐 얼룩 안 남는다 이런 얘기만 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원인들부터 찾아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뿌듯하기도 하고 역시 잔사 문제는 제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좋으면 되니까요 또 네. 그만큼 또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발전을 하셨던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소비자분들이 그만큼 써주셨으니까 이렇게까지 발전이 또 됐고 아, 그렇죠 더 좋은 아이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다음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네. 예. 근데 막 돌아다니는 느낌인 건데 네. 뭐 하나 한 군데라도 대표님이 여기는 이분이 딱 맡겨서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뭔가 다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과정 보면은 나오셔서 회사 가자마자 누구누구누구랑 회의라고 어떤 일이 나오는지는 담겼잖아요 카메라로 네. 다 담지 않았지만은 근데 오늘 와서 보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하고서 나온 아이템들이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도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손발 계속 맞는 느낌? 네. 그 확실히 좀 많이 보입니다. 보통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떤 것도 따라오고 싶어요. 그냥 이제 뭐 아... 보고만 받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났다. 아... 아니면은 뭐 액이 좀 트러블이 난 것 같다. 예. 그랬을 때는 또 제가 또 대처를 또 하죠. 사고 처리반 역할 하시네요. 전에 우리 기부하러 왔을 때 보온처 왔을 때도 안에가 아, 많이 설비가 네. 비어있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하나 더 만드셔야겠는데요, 옆에다가? 부족한데요, 벌써? 그리고 이제는 또 미팅이 하나 있으시대요. 아, 네. 거래처 대표님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네. 일단은 거기도 저희가 오늘 동참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같이 한번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만나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분. 누구? 알겠습니다. 아. 가서 일단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치고요. 와. 네. 냄새 좋네. 제가 들어갈까요? 나 리뷰해야 될 것 같아. 대표님 직접 한번 그러면. 그럴까요?